주시는 애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로 견고한 기초돌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옛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릇되게 행동하며 의인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곁길로 인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샘나와 같이 이런 오만한 지도자들은 유다 백성을 실족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15절을 보면 남유다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는데 이는 애굽과 동맹 맺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어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강대국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한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은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한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국군을,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이방 우상에게 맡기는 어리석고 심각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에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한 돌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보배로우신 산 돌, 귀한 모퉁이 돌, 곧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돌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견고한 기초돌로 지어진 집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와 샬롬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나 힘 있는 사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한 돌을 의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오만함을 느낍니다. 얇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순간의 위기를 넘겨도 그것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한 것도 결국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오만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그런 자만과 오만으로 인하여 유다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오만이라는 죄에 사로잡히면 자기 과신에 빠집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도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뻔하고 쉬워 보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이쯤이야 생각하고 기도의 끈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 그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과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위에, 한 돌 위에, 견고한 기초돌 위에, 예수님 위에 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